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 초보자를 위한 취미용 드론 교본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어요. 대상은 이렇게 생긴 소형 드론이에요. 사종이죠. 날개를 펴면 이렇게 생겼어요. 1, 2, 3종 드론 2kg를 초과하는 개체는 이 영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취미용 그리고 직업으로도 드론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드론 관련 법안이 생겨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유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비행시 유의사항.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2021년 3월 1일부터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돼요. 사종 드론, 즉 2kg 이하의 드론은 6시간의 온라인 교육만으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항공교육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조종자 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사 무인 멀티콥터를 들으셔야 돼요. 온라인 강의를 다 들으시고 시험을 응시하셔서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돼요. 이렇게 오픈북 테스트. 저는 95점을 맞았네요. 수료 여부가 이렇게 뜹니다. 1, 2, 3종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셔야 돼요. 그리고 비행시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은 반드시 비행 가능 구역에서 날리셔야 돼요. 드론 원스톱에서 비행 가능 구역, 비행 금지 구역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항공 촬영 시 유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거는 비행 관련 유의사항이었고요. 비행과 촬영은 별도예요. 촬영 요건은 국방부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사 기밀 구역을 막 찍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촬영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받으세요. 국내 상황은 이렇고요. 해외에서 비행 및 촬영하실 때도 반드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국가마다 다른데 저는 미국 하와이에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이렇게 드론 확인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등록하시면 3년 동안 하와이 주에서 드론을 날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꼭 해외 가실 때 확인하시고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2kg 이하 개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체는 DJI사의 매빅2 줌이라는 개체예요. DJI사의 드론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마음에 드는 개체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량 2kg 이하 꼭 확인하시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본 기체, 리모컨, 핸드폰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충전기, 프로펠러, 사용 설명서. 그 차이를 생각해봐.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리모컨과 연결시켜주고 기체와 연동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무서워하네. 나 무서운데 진짜. 아니 근데 이게. 그만하자. 오케이.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트래킹 모드부터 설명할게요. 저는 인물 트래킹 모드 이 기능 딱 하나만 보고 이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사체를 쫓아가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두 번째 모드. 피사체와 같은 방향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찍습니다. 피사체는 항상 화면의 중심에 놓입니다. 3번. 드론의 좌표는 고정입니다. 피사체를 향해서 방향만 틀어줍니다. 피사체는 화면에서 멀어질 수도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퀵샷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드론이. 드론은 피사체를 찍으면서 45도 방향으로 상승합니다. 헬릭스. 드론이 피사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상승합니다. 서클. 피사체를 중심으로 같은 고도에서 회전을 합니다. 고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로켓. 피사체를 찍으면서 드론이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도심에서는 고도를 체크해 가면서 이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돌리줌은 드론이 피사체로부터 멀어지면서 피사체를 줌인 하거나 피사체와 가까워지면서 줌아웃 합니다. 이러한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전 어지러워서 잘 쓰진 않아요. 웨이포인트는 지도상의 일정 좌표를 찍으면 드론이 그 좌표를 따라 비행을 하고 돌아오는 모드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움직임 무브먼트가 큰 기능은 도심에서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서울의 비행 가는 구역에서 촬영을 했는데 궤적이 큰 기능들은 비행 가는 구역이 넓은 곳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은 DJI 어플리케이션이 자체 편집한 영상입니다.